안녕하세요. 오플닷컴입니다. 오늘은 네오셀 분말 콜라겐 제품을 직접 먹어보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물, 커피, 차 또는 좋아하는 스무디에 타먹으라고 적혀 있습니다. 콜라겐은 특유의 향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어떤 음료에 타먹었을 때 가장 괜찮은지 프로 예민러인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분말 자체 냄새는 처음 맡았을 땐 분유향? 이 나는데 3초 이상 지속해서 맡고 있으면 콜라겐 특유의 향이 살짝 올라옵니다. 뭐 은은하게 나서 비위가 상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마셔봤는데 마시기 수월했다는 분들이 조금 힘들었다는 분들에 비해 근소하게 많았습니다. 여러 가지 음료들에 권장량인 한 스쿱씩 넣어서 마셔보겠습니다. 물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예민러인 저에겐 콜라겐 특유의 향이 코를 훅 하고 지나가는데 이때만 버티면 마실 때랑 마시고 나서는 괜찮았습니다. 맛 자체는 거의 안 느껴졌고 맛보다는 향으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무맛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찬물과는 반대로 예민러인 저에게는 콜라겐 특유의 향이 맛으로 다가왔는데요. 하지만 찬물에 비해 향은 많이 순화되어서 더 괜찮았습니다.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마셨는데 콜라겐의 맛과 향이 느껴지지 않아서 놀랐어요. 밑에 가라앉았나 확인해봤는데 콜라겐은 완전히 다 녹은 상태였고요. 따뜻한 물과 비슷하게 맛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맛과 향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오바가 아니고 진짜 1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. 핫초코와 스무디도 마찬가지로 콜라겐 가루를 탔다고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콜라겐 특유의 향과 맛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. 이쯤 되면 순위를 매기는 게 애매해졌지만 프로 예민러인 저에게는 커피, 핫초코, 스무디, 차, 뜨거운 물, 차가운 물 순으로 마시기 편했습니다. 물 말고는 어디에 타먹어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이 제품이 꾸준하게 인기가 좋은지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. 오플닷컴 제품들 중에 리뷰가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직구는 참 쉬운 해외 직구, 오플닷컴과 함께하세요.